최근에 이제 좀 유명한 보디빌더 선수들을 만나면서 제 운동 방법들이 많이 바뀌었고 포인트로 출장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 3가지 포인트 오늘 한번 잘 정리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 전에 저희한테 네. 광고가 들어왔습니다. 뭐죠? 와, 뭐예요? 닥터 프리오 제품이네요. 닥터 프리오 제품인데 아르기닌 오르니신하고 하나는 마카네요. 아르기닌이 장어에 들어있는 남성한테 좋다는 성분이 아르기닌인데 이 아르기닌이 보통은 이제 오르니신하고 같이 먹어야 흡수가 되거든요. 아르기닌 단독으로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돼서 여러분들도 혹시 아르기닌 드시고 계시다면 이 아르기닌이 오르니틴하고 같이 들어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보시고 운동 전에 뭐 아르기닌 같은 거 먹으면 약간 펌핑 잘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보통 아르기닌을 많이 먹어요. 그 다음에 마카는 페루의 산삼이라고 불릴 정도로 좋고 얘는 야감도 같이 나와요. 그리고 얘의 포인트는 고함량 마카. 얘는 2000mg의 함량이 들어있어요. 보통 이제 마카 많이 들어있어봤자 1000mg이거든요. 얘는 거의 한 2배 정도 들어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닥터 프리오 제품 지금 하나 먹고 이제 발언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로 돼있고 한 표씩 이렇게 돼있어서 그냥 바로 뜯어서 먹을 수 있네요. 약간 오렌지 뭔가 맛이 나는데 맛있습니다. 그럼 발언도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팁은 수축입니다. 수축. 사실 팔 운동하면은 우리가 그냥 뭐 당기고 펴고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케이블 컬 같은 걸 하면 이렇게 수축을 하죠. 근데 저는 이게 그냥 팔만 펴지면 내가 100% 수축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도 사실은 더 수축을 시킬 수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100%가 100%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아 120% 수축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운동을 하거든요. 케이블이든 덤벨이든 바벨이든 상관없이 어떤 종목을 하든 똑같은 생각으로 진행을 해요. 보통은 그냥 아 내가 팔을 피자 이렇게 한 번, 두 번, 세 번을 했다면 지금은 아 두 번, 세 번 이렇게 최대한 꾹꾹 짜주는 거죠. 120%를 수축한다고 생각하고 팔 운동을 다 진행하니까 팔의 그 펌핑감과 수축감이 좋아지면서 분리도가 조금 더 좋아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사실 그 전까지는 그냥 중량을 들자 뭐 크로즈그립 10회가 목표야 이런 게 목표가 보통 횟수였기 때문에 그 횟수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냥 들면 끝이네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뭔가 아 내가 이 근육 하나하나 좀 분리를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꾹꾹 쥐어 짜다 보니까 확실히 근육의 분리도도 살아나면서 내가 조금 더 적은 무게로도 훨씬 더 아프게 자극을 할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첫 번째 팁은 120% 수축하는 겁니다. 자 이제 두 번째 팁은 자극이 끊기지 않게 운동을 하는 것이 팁입니다. 대부분 예전에 운동을 할 때 횟수가 많이 목표였기 때문에 하나, 둘, 셋 이렇게 약간 텐션이 중간중간에 많이 끊겼어요.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연속 동작을 수행한다고 생각하고 하나, 둘, 셋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 저는 하나를 하고 내려와서 두 개를 하기 전에 이미 두 개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. 둘, 세 개 준비하고 셋, 네 개 준비하다가 넷, 다섯 개 준비하다가 다섯 이래서 제 근육의 데미지가 지속적으로 쌓일 수 있게끔 하는 게 포인트인데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하나! 힘이 다 풀려버린 거지 이 뒤에 둘! 힘이 다 풀린 거죠 셋! 힘이 다 풀린 거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똑같은 10개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쌓아가는 10개가 훨씬 더 근육에 많은 부하가 걸리더라고요. 훨씬 더 집중도도 올라가고 뭔가 근육이 빨리 지쳐서 오히려 운동 시간은 줄어드는데 근육은 더 빨리 지치는 효과들을 가져오더라고요. 모든 트레이닝을 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. 이건 이제 가벼운 무게를 컨트롤할 때는 10개를 좀 연속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무게가 목표인 날도 있거든요. 바벨 컬도 그런 날은 이제 하나씩 좀 끊어서 탕에서 이제 목표를 횟수나 무게로 해서 할 때는 좀 어떻게 해서든 그 횟수랑 무게를 채우려고 하는 편이지만은 팔은 아무래도 고립성이기 때문에 조금 데미지를 연속적으로 주려고 끊어서 한다. 하지만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한다.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될 팁은
자극이 끊기지 않게끔 연속적으로 근육에 데미지를 주는 것입니다. 세 번째는 이제 팔 운동에 대한 다양성을 많이 주는 건데 팔꿈치와 이 손가락을 통해서 좀 다양성을 줄 수 있어요. 저도 사실 팔 운동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었을 때는 그냥 3분은 이렇게 그냥 자고 당기는 거고 리드도 그냥 이렇게 접으면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항상 그냥 보통 팔 운동에 대한 루틴이 그냥 덤벨 컬 하고 바벨 컬, 덤벨 아니면 바벨 컬, 그냥 케이블 컬 이 정도 했고 그 다음에 맨날 이렇게 뭐 익스텐션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. 근데 팔 운동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를 좀 최진영 선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최진영 선수님이 팔꿈치가 내 몸 옆에 있냐, 내 몸 앞에 있냐, 내 몸 위에 있냐에 따라서 모든 그 운동 부위가 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 팔꿈치 위치를 변화를 줘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예를 들면 처음에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익스텐션은 팔꿈치가 내 몸 옆에 있죠.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하나를 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팔꿈치가 내 몸, 내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몸에서 많이 벗어난 포지션에 이렇게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접어당겼을 때 이런 식으로 익스텐션을 할 수가 있고, 이런 식으로, 그 다음에 이제 내 몸 옆도 머리 위도 아닌 그 중간을 이렇게 누워서 라이브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 팔꿈치 포지션에 따라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팔꿈치 옆에, 그 다음에 앞에, 위에 이렇게 세 가지를 할 수 있다. 이수도 내 몸 옆에서 하나 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내 몸에서 약간 올라왔죠? 올라온 포지션 하나 있고, 그 다음에 케이블 같은 거 여기 걸어놓고 이런 식으로 당기면 또 하나 할 수 있죠. 그래서 이 팔꿈치 위치에 따라서 내가 팔 운동을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깨닫고 난 뒤에 확실히 팔에 다양성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뭔가 둥글게 디테일들이 많이 생겼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. 팔 운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. 팔 운동에 대한 팁을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내가 수축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수축을 할 수가 있었다. 그래서 조금 더 지어 짜라. 그래야 디테일들이 생기고 조금 더 분리도가 선명해진다. 첫 번째 팁이었고, 두 번째 팁은 이제 팔은 작은 근육이다 보니까 이 작은 근육에 최대한 좀 고립을 해서 무게가 다 온전히 실릴 수 있도록 무게가 끊기지 않게끔 최대한 연속 동작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움직이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. 두 번째 팁이었고, 세 번째 팁은 이제 팔 운동에 다양성을 추가하는 건데 그 다양성을 추가하는 방법이 내 팔꿈치 위치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팔 운동을 항상 그냥 접고 당기고만 넣지 말고 내 팔꿈치 어디서 접을 건지 내 팔꿈치 어디서 필 건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정해서 다양성을 추가해 보셔라 라고 하는 게 세 번째 팁이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팔 운동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해봤어요. 사실 이게 정답은 아니고 제가 여지까지 운동을 해오면서 그 과정 중에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이니까 이건 또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전달해드렸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얘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도 한번 해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버릴 건 버려서 나만의 것으로 좀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 운동에 대해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필수님 지금 뭐 하세요? 운동 끝나서 마카 하나 먹고 있습니다. 마카가 남자한테 좋은 거 아시죠? 현재 시각이 밤 10시가 좀 넘어가는데 좀 빨리 퇴근해 보겠습니다. 좋은 밤 되십시오.